여러분, 영어로요. 나 요즘에 대머리가 돼가고 있어. 아니면 나 요즘에 흰머리 진짜 많이 났어. 이런 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Hi everyone, it's Sophia Essence English.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go plus 형용사 형태를 사용해서 매일 쓸수 있는 재미있는 유용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요. 나 요즘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머리가 지금 반백이 돼가고 있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go plus 형용사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아, 요즘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머리가 반백이 됐어. 이런 표현을 영어로 말해볼까요, 우리? My hair is going gray. I blame all the stress I'm under. 이런 표현이 있겠죠? My hair is going gray. I blame all the stress that I'm under. 내가 that I'm under 하면은 the stress I'm under 이러면요. 내가 지금 그 밑에 있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에 내 머리가 gray로 변하고 있어. 백색이 되고 있어. 이런 뜻이죠? 네, 한번 볼까요? My hair is going gray. I blame all the stress that I'm under.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다 지금 blame 할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가, 흰머리가 엄청 나고 있어. 이런 표현이 될수 있죠. 네, 실제로는 우리가 흰머리 진짜 많이 나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갑자기 영어로 하려고 하면은, my hair, I have lots of white hair.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go 플러스 형용사 하면요. 어디서 뭘로 변화하다, 전이하다.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o 플러스 형용사를 쓰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힘들지가 않고 자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유용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가 하얗게 돼가다, 반백이 돼가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go gray. go gray. 회색이 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go 플러스 형용사를 써서요, 머리가 대머리가 돼 간다. 여자들은 물론 탈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이제 남자분들은 앞에가 이 receding line이라고 해서 점점 뒤로 가잖아요. 그렇게 나는 지금 대머리가 돼 가고 있어. 이 표현을 만약에 하고 싶어요, 영어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m going bald 이러시면 됩니다. Go bald, BALD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어 가고 있다. 예문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When he went to the dermatologist, the doctor told him that he was going bald and recommended a new shampoo and some me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en he went to the dermatologist, the doctor told him that he was going bald and recommended a new shampoo and some meds. Meds 하면 옛날에 우리 그 축약어. 예, 그 강의할 때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medications의 줄임말이죠. meds, meds. 그래서 그 남자가 피부과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 이제 대머리가 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해드리는 새 샴푸도 써보시고, 이 medication도 약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When he went to the dermatologist, dermatology 하면은 피부과죠, 피부과. dermatologist 하면 피부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When he went to the dermatologist, the doctor told him he was going bald and recommended a new shampoo and some med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표현 보도록 하죠. 네, 다음 표현은요. 아, 나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헛게 보이는 거야. 헛것이 보이는 거야.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정신이 그때 좀 이상해지는 줄 알았잖아. 너무 아파가지고 hallucination이라고 하죠. 헛것이 보이면서 나는 내가 그때 잠깐 미치는 줄 알았잖아. 이런 표현을 또쓸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영어로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영작하면 될까요? 네, 같이 천천히 해보죠, 우리. I thought I was going crazy.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형태로 crazy를 붙여서요. going craz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thought I was going crazy when I was hallucinating with pain. hallucination 하면 환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hen I was hallucinating with pain 하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헛게 보이니까 진짜 내가 정말 반 미친 줄 알았다니까?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thought I was going crazy when I was hallucinating with pain. I thought I was going crazy when I was hallucinating with pai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go plus 형용사를 쓰면은요, 어떻게 되어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요즘에 젊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 BTS 콘서트에 제가 운 좋게 갔다 왔다고 치죠.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ARMY라고 하나요? ARMY? 네, 그런 팬들 층 보고 팬덤 보고 ARMY라고 한다고 한국 유튜브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이 콘서트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갑자기 BTS가 스테이지에 올라오자마자 다들 막 난리가 나서 와일드 해졌다. 이 표현을 또 우리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Go wild 이러면 되겠죠. Go wild. 근데 과거 형태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went wild 이러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BTS로. The crowd was going wild at the concer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The crowd was going wild at the concert once BTS came up on the stage.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Once BTS came up on the stage, the crowd was going wild.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저랑 천천히 한번 발음해 보시죠. The crowd was going wild at the concert once BTS came up on the stage. 네, 재밌는 표현이 되겠죠? Once BTS came up on the stage, the crowd was going wild at the concer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표현을 같이 묶어서 볼 건데요. 하나는 go deaf. 이제 청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go blind, 시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즘에 이 왼쪽 청력을 잃기 시작한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영어로 해볼게요. I think I'm going deaf in the left ear. I think I'm going deaf in the left ear. 예, 그러면은 한쪽 왼쪽 청력이 잘안 들려서 청력을 잃기 시작한 것 같아.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써보죠. 눈을 사고로 다쳐가지고 injury 때문에 한쪽 눈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She's going blind because of the injury. 이러면 됩니다. She's going blind because of the injury. 그때 다친 것 때문에 injury 상해 때문에 she's going blind. 시력을 잃고 있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저랑 같이 발음해 보시죠. She's going blind because of the injury. She's going blind because of the injury.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go 플러스 형용사를 써서요 뭐뭐뭐뭐로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이런 등의 어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표현 말고도요 go cold 추워지다 아니면 커피가 식다 이럴 때 go cold도 쓸수 있고요 뭐가 잘못되어 가다 그럴 때 oh, something is going wrong 하면서 go wrong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를 다양하게 써서 go에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어떤 게 변해가다, 점점 뭐뭐화 되어가다 이런 표현을 정말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작하실 분들은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영작하신 거 바로 첨삭해 드릴 테니까 예, 그 제가 뭐 하루 정도 늦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첨삭해 드릴게요. 그리고 go 플러스 형용사를 써서 많은 표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것도 마음에 드시고 유익하셨다면요. 꼭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구독 버튼 아직 안 하셨다면 알림 설정 버튼과 함께 눌러주시고요. 좋은 친지분들, 친구분들이 있다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Go for it!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now.